이번 시간은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최초입니다. 네. 외국인의 사주를 한번 제공해 드려 볼게요. 또 나 영어 할 줄 몰라. 사주만 그 생년월일로만 기운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1971년 6월 28일 남자입니다. 올해 어떤 올해 기운을 보자. 그리고 어떤 사람? 선수님들 어냐 외고로다가 십니다 신의 생입니다. 6월하고 논다 28일 생입니다. 오른 공수 전들을 내려오실 적에 논다. 올해 연에 이 사람이 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. 응? 운이 안 좋아요? 올해 운은 안 좋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주위에 사람이 많이 딴다. 사람을 지남철처럼 끌어들이는 그러한 이 사람의 매력이라면 매력일까? 이제 화술이 좋다고 볼까? 그러는데 올해 저기 막여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서도 구설을 좀 많이 듣고 망신수가 좀 있다 그래. 망신수가 있고 6월 28일 생일이라 이제 이 올해가 이제 한계라고 해야지 될까? 올 해년에 이 신축년에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썩 좋은 건 아니고 꼬리에 꼬리에 갔다 이 말하자면은 뭐 이 구설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되겠지. 조심을 하고 넘어가야지 돼. 사람 그리고 이 건강도 안 좋겠다. 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근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. 너무 많고 재치도 있고 사람이 그래. 그리고 사람을 많이 딸 건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.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방면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딴다고 하니까 뭐를 저기 하나. 올해 건강을 조심하고요. 이 사람은 6월달 생일달을 조심하라 그랬어. 그리고 망신수가 갖다 있는 것은 지금 저기 4월달부터예요. 4월달부터 망신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렁 이제 끊어지지는 않겠어. 구설이. 4월달부터? 4월달부터 구설이 갖다 있었는데 지금 뭐 이달도 더 심해져가고 이게 좀 이 사람의 구설이 잠잠해지려면은 8월달 가야지 되지 않을까. 이렇게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느낌으로 갖다 기운으로 그렇게 나오거든.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아. 무슨 큰 우상이 된 것처럼 이 사람 나를 따르라 하면은 누가 따르는 이런 그런 저기가 나와. 뭔지 몰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. 서로가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어떤 그런 기운이 갖다 있거든. 네. 근데 너무 이 사람한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. 아 그래요? 저는 이분을 언제 뭐야? 뭐 언론에서도 보고 이렇게 뭐 목사야? 아니야. 근데 왜 그래?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도 절대 모르실 분이긴 해요. 금전으로 갖다 이 사람이 직접 네. 금전으로 저기 하지는 않는데 어떤 그런 거 갖다 펀드처럼 엮인 거 아니야? 비슷한 거. 아니 저기 뭐 이 목사님 아니면은 뭐 그 저기 같지 뭐. 모르겠다. 자 지금 할머니들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뭐 이 웃고 울고 한다 그래. 뭔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. 그래 지금 그렇게 나와. 나는 모르겠어. 뭐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알아 뭐를 할 줄 알아 뭐 노면 노고 예스면 예스지. 지금 그렇게 나와. 올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운은 좋지는 않은 거네. 운은 올해 좋지를 않아.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막 좋아갖고 이 사람이 막 그러는데 올해 운이 지금 뭐 이 사람도 이제 막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볼까? 모든 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다가 그 사람들이 좀 뭐 떠나는 그런 역할이거든. 그러니까는 남아 있는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그래 뭐를
근데 진짜 궁금한데 뭐 하는 사람인데? 이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전기차 아시죠? 테슬라라는 전기차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거든요. 전기차? 그럼 돈을 갖다 많이 벌을 거 아니야? 네,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그 요즘 가상화폐 코인 있잖아요. 코인? 네, 이분의 이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럼 나를 따르라가 맞는 거네. 왔다 갔다가 많이 해요. 아. 예,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고 파급력이 있는 분이죠. 파워가 있고 그렇지. 네. 파워가 있고 그러는데, 근데 뭐 이 여기에다가 이 투자들 하면 돼? 되는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에는 열 사람 투자하면은 두 사람은 되고 여덟 사람은 안 된다. 내가 보기에는 그래. 내가 상식으로 봤을 적에는. 네. 근데 여기 너무 빠져도 안 되는데.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부터 해서 나라가 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. 어수선해. 그러니까는 지금 한마디로 뭐 같으면 못 아뛴다고. 지금 코로나 때 많이 힘들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. 진짜 이 노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잖아. 그만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든 뭐를 받든 내가 있는 돈 가지고 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. 이 돈 그냥 없어지면 아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뭐 사 먹어 심치고 뭐 샀다 심친다고 하지만 여기에 만일에 이게 빠져들으면은 이쪽으로 갔다 이 돈 갖다 이 들이다 낼 거 아니야. 돈 얻어서도 되고 대출 받아서 하고 그 망할 짓들을 왜 해? 어? 근데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럼 그 사람들 잘 됐대? 초창기 때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직 꾸준히 했으면 잘 됐겠지. 쉽게 해서 아바이 꾼들이 이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. 그걸 뭐하러 해? 내가서 이러고 저게지는 모르겠지만 꿈도는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다 못해 이 복권도 안 산다. 내가 두 번 사봤었다. 복권도 안 산다. 그거에서 담은 천 원이든 5,000원이든 없어지면은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